자, 콜백은 비동기 처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비동기 처리가 무엇인지 뭐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는 현재 약 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만든 이 홈페이지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면 이 만 명의 구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해요. 자, 서버 쪽 시스템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사용자가, 즉 글을 작성한 사람이 글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만 명의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1초가 걸린다고 해도 만 초가 소요되는 겁니다. 만 초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이 좀 넘습니다. 거의 3시간이 다 가까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고 글 작성 그 다음에 이메일 발송 그리고 작성 완료 작성이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단계죠. 자, 이 단계에서 이메일을 발송할 때 만 명의 구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서비스 쓰시겠어요? 안 쓰죠, 이런 서비스는. 자, 이러한 경우에 글 작성을 하고 이메일을 발송하고 작성 완료를 하는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해서 3시간이 걸린다. 자, 이것은 동기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동기적 처리. 순서대로 쭉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글 작성을 하고 이메일 발송하는 부분에서는 이메일 발송을 예약하고 그리고 작성 완료를 바로 끝내버린다 라고 하면 이것은 순식간에 작업이 끝나겠죠. 왜냐하면 이메일 발송 예약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작하면서 이메일 발송 예약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서 발송 예약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이 혼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만 명의 구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작업을 3시간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마치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투두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지금 처리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그 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린 일을 그대로 다 실행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끝나겠죠. 그런 경우에 어디에다가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일은 나중에 처리한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투두인 것이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비동기적인 처리라고 합니다. 자, 제가 동기적인 것과 비동기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정보공학을 하는 이상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비동기 처리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느냐? 바로 AJAX라는 것. 자, 스펠링은 AJAX이고요. 자, 여기 있는 A는 asynchronous, 한국어로는 비동기. synchronous는 동기라는 뜻이죠. sync는 동기고, 우리 뭐 스마트폰 컴퓨터랑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뭐라고 하나요? 동기화라고 하죠. 그때 sync라는 말을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XML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XML이라는 걸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 말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기법 자체가 중요한 건데 우리 수업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생활 코딩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이 AJAX라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변경한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변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이 변수를 클릭하면 URL이 바뀌면서 이 웹페이지 전체를 새로 다운받게 됩니다. 자, 그쵸? 내용이 바뀌면서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웹페이지에서 갱신하고 싶을 때 페이지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그런데 여기 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자, 요것을 제가 클릭하면 제가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만든 컨텐츠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컨텐츠들의 리스트는 현재 이 웹페이지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내 컨텐츠, 참여활동 이런 것들을 누를 때 이 웹페이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정보들을 서버에 요청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99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저에게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 누가 글을 봤다, 공동공부에 참여했다, 누가 댓글을 달았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건들이 99개 이상이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저는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확인할 때는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딩바가 뜨고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웹페이지를 리로드를 했나요? 리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AJAX라는 것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개발자 도구를 열고 자, 네트워크 탭을 제가 선택한 상태입니다. 자, 이 네트워크 탭은 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랑 통신하는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이죠. 자, 우리 웹브라우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설명합니다. 자, 여기 내 컨텐츠를 제가 클릭하는 순간에 여기 리스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produce_ajax라는 목록이 나오죠. 저건 뭐냐면 제가 이걸 딱 클릭한 순간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게 내부적으로 서버랑 통신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제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목을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정보들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웹서버가 저에게 전달해준 것이고 저는 이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런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가 변경되지 않고 서버와 웹브라우저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통신하는 이러한 기법을 바로 AJAX라고 부르는 거예요. AJAX. 그리고 이 AJAX라고 하는 기술로 인해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서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동작들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기술이 바로 이 AJA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AJAX를 우리가 제어할 때 비동기적인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동기적인 제어라고 한다면 제가 내 컨텐츠를 딱 클릭했을 때 서버 쪽이 엄청 느려요. 또는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서버예요. 그러면 그 서버에서 웹페이지를
아까 보셨던 이 정보를 저에게 전송해 줄 때까지 자,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딱 클릭한 순간에 이 웹페이지 전체는 프리징 돼요. 아무것도 조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얼러창을 띄우면 그 다음에 있는 명령들이 실행이 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동기적인 통신을 하기 때문에 내 컨텐츠를 클릭한 순간에 서버와 웹브라우저는 내부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저는 뭐 알림을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웹페이지를 본다 이 스크롤을 한다거나 뭐 공동 공부를 눌러서 확인해 본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비동기적인 처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예,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러한 것을 하는 방법이 브라우저마다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전 시간에 라이브러리 시간에 jQuery 수업을 배웠잖아요. jQuery를 이용하면 이렇게 다소 복잡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 줄의 코드로 작성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콜백이 사용이 됩니다. 자, 콜백 얘기하냐고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자, 그러면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따라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따라해 주세요. 자, 제가 datasource.json.js라고 하는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파일은 예, JSON이라는 형태의 데이터이고 JSON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예, 이렇게 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타이틀, 어떠한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 also는 egoing으로 되어 있는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객체에 제가 접근을 해보면 localhost,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module function value 자,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자, 요런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는 현재 제가 웹서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웹서버를 돌리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콜백이 이런 데 쓰는구나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또 다른 파일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인클루드하고 있죠, jQuery를. 그리고 jQuery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AJAX 통신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get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는 jQuery의 특수한 객체이고요. jQuery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객체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get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자, 그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에는 우리의 그 데이터 JSON 타입의 데이터의 URL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예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JSON이 현재 여기 있으니까 이 코드는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거예요. 자, 어때요? 자, 과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 바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 URL을 전달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어오려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어떤 함수를 전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함수죠. 자, 이 함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버랑 통신한 결과로 가져온 서버랑 통신이 끝났을 때 호출되도록
약속된, 호출되도록 뭐랄까요? 기대하는 함수를 여기에다가 적어주게 되면 예,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URL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떤 인자 값을 전달하도록 역시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 값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서버에서 가져온 이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 매개변수로 매개변수의 인자로 담아서 이 함수를 호출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console.log result를 하게 되면 자, 제가 이걸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demo1.html을 실행을 시켰는데 자, 자바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자, 제가 실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console.log라는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서 result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죠. 그리고 그 result는 이 함수의 인자인데 이 함수는 바로 이 URL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읽어서 그 읽은 결과를 해석한 후에 이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때 result라고 하는 인자로는 바로 이 정보를 이 정보 있잖아요. 이 정보를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함수의 매개변수의 값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값을 받아서 뭐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웹페이지를 바꾼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callback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처리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JAX AJAX를 위한 처리는 사실 똑같잖아요. 누가 AJAX를 콜하건 간에 예,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 행위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부분은 바로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 위임을 하는 기법이 바로 callback 함수를 통해서 인자를 전달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함수를 인자로, 함수를 예, 매개변수의 값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 난이도가 높은 얘기고 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해 안 가셨으면 상관없어요. 예, 이해 못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뒤에 있는 수업 배우는데 하지만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려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걸 이 한편의 토픽 안에 여러 가지 공학적인 측면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그런 수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값으로서의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특징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도의 테크닉 또는 어떤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